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힘주시고 새날에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 반열에 오른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3년간의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화력이 좋았던 그녀의 가게는 많은 손님들이 몰렸고 그 여파로 주변 가게들은 점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내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웃 가게가 죄다 문을 닫게 될 것 같은 상황에 두 사람은 하늘이 주신 인생의 양지를 음지로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 주세요.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다음 날부터는 가게 물건의 3분의 1 정도만 갖추어 놓고 전체적인 구색도 맞추지 않았고 없는 물건이 있을 때 그 손님을 주변 가게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많은 가게들이 골고루 잘 되었고 가게 일로 바쁘게 되지 않자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러 42살의 나이에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소설 공모전에 당선된 그 글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을 본문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는데도 알리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끊어버리실 때 자기 집에 인자를 베풀어달라고 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힘과 지위를 견고히 하려고 하지 않았고 도리어 다윗을 세워주고 보호하며 그를 사랑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많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 아래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어색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행실과 다윗에 대한 사랑은 나에게만 양지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음지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여줍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부부의 삶과 태도와 세상을 보는 시야는 5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빙점이라는 아름다운 문학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론 이런 문학 작품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결과가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서 작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머문 공간은 어떤 사람들이 맺은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화목해집니다. 그렇게 지나간 자리마다 아름다울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위한 공감과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우리가 있는 곳, 머무는 곳이 더 아름다워지고 화목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생만을 양지로 채우고 싶어하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때론 우리 삶의 음지가 되어 다른 이들의 삶을 빛으로 비춰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사는 거 없네.
날 사랑하신 나